이제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아닌 거. 하하, 이거 되게 강조했죠. 이론에서도 이 세 개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트리누, 그죠? 트리누 공격. 그 다음에 스타샬드라트. 그 다음에 TF2K 또는 TFN. TFN2K, TFN. 이 세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부터 아주 강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성격이 다른 거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스위치 재밍. 얘는 뭐 분산 서비스 공격보다는 스위치 환경에서의 그 스위치를 공격을 해서, 왜 스위치 환경에서는 스니핑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스위치 재밍 공격을 해서 스위치 허브를 더미 허브화 시켜서 스니핑을 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분산 서비스 공격과는 다르다.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문제를 차라리 도수 공격을 하나 집어넣어주는 게 더 깔끔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31번의 정답은 4번. 자, 32번. 다음 중 스니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짝지어진 거죠. 스니핑입니다. 스니핑. 자, 기억. 로컬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는 맥 주소를 위조하여, 그렇죠, 핑 에코 리퀘스트를 다른 시스템으로 보냈을 때 핑 에코 리플라이를 받게 되면 해당 호스트가 스니핑하고 있는 것을 있는 것이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IP를 왜 그럴까요? 존재하는 참 맥 주소로 보냈을 때만 해당 맥에 관련되는 그 컴퓨터 쪽에서 응답이 오겠죠?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맥 주소를 보냈는데도 응답을 해. 그 얘기는 뭐야? 인터페이스 쪽에서 그 스니핑을 하기 위해서 모드를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어요? 프라미스 키오스 모드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 프라미스 키오스 모드는 뭐야? 내 데스티네이션이 내 맥이 아니더라도 응답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역으로 보면 누군가가 프라미스 키오스 모드로 스니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상적이라면 응답이 들어오지 말아야지. 왜? 존재하지 않는 맥으로 돌렸으니까. 맞는 얘기죠. 자, 기억 다시 한번 봅시다.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로컬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는 맥 주소를 위조하여 핑 에코 리퀘스트를 다른 시스템으로 보냈을 때 핑 에코 리플라이를 받게 되면, 그렇죠, 돌아오지 말아야 됩니다. 해당 대자는 응답해줄 컴퓨터가 없는데,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해당 호스트가 리플라이가 돌아와요. 그럼으로써 스니핑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니은. 스니핑은 TCP 연결 설정 과정 중 3-way 핸드쉐킹 과정에서 하프 오픈 연결 시도가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다. 아닙니다. 스니핑은 TCP 3-way 핸드쉐킹 이것과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좀 관련이 없죠. 스니핑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는 그 트래픽을 훔쳐보는 거기 때문에, 도청하는 거기 때문에 3-way 핸드쉐킹은 없습니다. 차라리 막 세션 하이제킹이라든가 아까 심플러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TCP의 3-way 핸드쉐이크를 이용하는 거와 같습니다. 요건 틀렸네요. 그다음 디귿.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 텔넷 대신 SSH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방지할 수 있다. 아, 맞죠? 왜? 네트워크에서 훔쳐보는 건데, SSH는 뭐죠? Secure Shell이잖아요. 보안 쉘이기 때문에 암호화돼서 전송이 되죠, 세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텔넷은 텍스트가, 플랜 텍스트가 그대로 전송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에 패킷을 스니핑하게 되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SSH는 암호화 전송이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방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은 맞는 거고요. 리얼번. 넌 브로드캐스트로 위조된 ARP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ARP 리스판스가 오지 않으면 상대방 호스트가 스니핑하고 있다. 오지 않으면, 만약에 응답을 한다면, 위에 기억번하고 좀 약간 배치가 되죠. 그래서 리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 미음. VPN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구간을 암호화하여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스니핑의 하나의 대응책이 암호화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볼 수가 없겠죠? 캡처를 했더라도, 스니핑을 했더라도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미음번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암호화. 기억,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33번. 다음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박수 보세요. 기억. 뭐는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건전한 프로그램처럼 포장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의심 없이 자신의 컴퓨터 안에 이를 실행시키고, 실행된 뭐는 특정 포트를 열어 공격자의 침입을 돕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자동 유출하며 자신의 존재를 숨긴다. 자, 정보를 유출하며 자신의 존재를 숨긴다. 나왔죠? 트로이 목마죠? 트로이 목마. 그죠?
뭐는 OS에서 버그를 이용하여 루트 권한 획득 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격 코드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뭐예요? 권한 획득, 루트 권한 획득, 특정 기능을 수행, 공격 코드, exploit. 자, 트로이잔, 기억은 트로이잔, 그 다음, 니에는 exploit. 자, 그래서 정답은 33번 정답 3번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34번. 다음 중, 방화벽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접근제, 기본이죠. 방화벽이 뭐, 접근제 하려고 나오는 거. 2번 인증,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증기능. 물론 뭐, 3, 4기층 그 방화벽에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방화벽의 전체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있다. 3번 로깅 및 간사 추적. 이것도 3, 4기층에서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베스트 호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있다. 4번. 침입자의 역추적. 이런 건, 그럼 형사가 돼야 되겠지, 그죠? 경찰이라든가, 무슨, 사이버 경찰이 돼야 되겠죠? 방화벽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차단 기능, 인증 기능, 로깅, 감사 추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 좀 잘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5번. 다음 중, 맥 주소를 사용해서 침입자를 추적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은? 맥 주소 어디, 몇 기층에 사용해요? 자, 볼까요? 여기 요 또 한번 활용을 합시다. 자, 맥은 어디와 관련이 있어요? 데이터 링크에 관련이 있죠? 자, 네. 데이터 링크 측은 두 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위에가 LLC, 밑에가 맥. 어디와 관련이 있어요?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는데, 봐. 여기서 보면은요, 침입자 추적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 랜이죠, 랜. 랜이, 이더넷이 몇 계층? 2계층이잖아요. 2계층. 그 때문에, 랜과 관련이 있다. 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죠? 맥 주소. 뭐 장비 또한 뭐 스위치라든가 이런 거, 2계층, 스위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2계층 장비. 랜과 관련이 있다. 맥과. 자, 그래서 랜이고요. 웬은 랜을 벗어난 확대된 개념. 뭐 인터넷, 그 다음 맨. 맨은 뭐 범위로 보면 랜, 그 다음 맨.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웬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렇게 되지만 일단은 랜이다. 맥 주소와 관련이 있는 계층 랜입니다. 랜. 이단에 같이 프로토콜과 늘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OSI 7네어와. 35번 정답은 1번. 36번. 다음 중 4바이트로 구성된 IP 주소를 6바이트짜리 맥 주소로 바꿔주는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깜찍한 문제죠, 이것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는 프로토콜. 뭐? ARP. 논리적인 주소로 물리적인 주소로 바꾸는 ARP. IP는 뭐 3계층 프로토콜이고요, 일반적인. SMTP는 메일 전송 프로토콜,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4번 SNMP는 시스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망관리 프로토콜이고. 자, 36번 정답 1번 ARP.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가 약간 쉽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죠?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37번. 다음 중 연결 지향형 접속으로 전송된 패킷에 대하여 신뢰성을 제공하며, 자, 신뢰성 제공한다네요. 에러 체크를 통해서 헤더와 데이터 필드들을 점검하는 프로토콜은 보세요. 자, 여기서 에러 체크 통해서 헤더와 데이터 필드를 점검하는 프로토콜. 자, 뭡니까? 연결 지향형. 자, IP. 연결 지향형, 비연결 지향형, 비연결. 자, IP도. UDP와 마찬가지로 IP도 뭐? 비연결형입니다. 비연결형. 비연결형.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TCP. 연결형이죠? 그런데 에러 체크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러 생기면 재전송 요구하고, 그 다음 데이터 필드 점검하잖아요. 체크섬. 그죠? 점검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TCP가 유력한 용의자고, 3번 UDP, 비연결형, 틀렸고, 4번 ARP, 오호, 연결, 연결형, 요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고, 일단 헤더를 체크한다 이런 걸 떠나서 ARP는 2계층 프로토콜입니다. 일단, 연결지향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7번은 2번이네요. 자, TCP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죠. 이 문제는 좋은 문제죠. 하여튼 여러분들 뭐 기사 문제다, 산업기사 문제 구분된 거 없습니다. 다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 산업기사에서 나오고 또 산업기사에서 나왔던 거 기사 문제 나오고 그럽니다. 약간씩 변형이 되니까 잘 좀 하나하나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7번은 2번입니다. 38번.
자, 다음 중 무선 통신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로 WA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보안 프로토콜을 무엇인가? 자, WAP, 와이어리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또는 어센티케이션 프로토콜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WSP 같은 경우 또 WDP 얘네들은 어떤 WAP가 사용하는 보안 프로토콜보다는 이 WAP는 어디? 전송 계층과 상당히 관련이 있고 무선 쪽으로 그렇다면 여기 와이어리스 트랜스미션 레이어 시큐리티라는 3번 WTLS가 가장 관련이 있죠. 일단 우리가 유선에서는 TLS 또는 SLS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쪽으로 와 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 38번 같은 경우 보면 자, 38번에 지금 WTLS가 나왔죠? 자, 와이어리스 TLS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뭐와 관련이 있다? WAP와 관련이 있다. 얘는 무선 프로토콜이라는, 일단 무선 프로토콜이라는 거 말해주면 되죠. 무선 프로토콜이더라. 프로토콜. 자, 일단 여기서 무선과 관련된 게, 일단, WSP까지는 그래도 세션 프로, 와이어리스 세션 프로토콜이거든요. WSP. 그렇다면, 두 개에서 해결이 돼요. 4번의 SHTTP는 일단 응용계층 프로토콜로서 무선과는, 뭐 무선과는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웹브라우저와 관련된 그런 암호화 프로토콜이고, 그죠? 암호화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이고, 얘와 쌍벽을 이루는 게 이제 WTLS입니다. TLS. 근데 무선일 경우 이제 WTLS고 일반적으로는 보면 뭐 SSL. 그 다음 여기에 나오듯이 SHTTP. 얘네들 둘이 이렇게 쌍벽을 이루죠. 왜? 웹브라우저 간에 통신해서 일단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그랬을 때 얘가 뭐로 바뀌었어요? TLS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국제 표준화가 되면서. 왜? 얘는 넷스케이프사에서 개별적으로 만든 프로토콜이니까. 그랬을 때 TLS 바뀌었는데 이건 일반 유선에서 얘기고 무선에서는 뭐? WTLS라는 얘기예요. WTLS. 와이어리스 TLS. 트랜스미션 레이어 시큐리티. 무선 전송계층 프로토콜입니다. 물론 SSL이나 얘네들은 어떤 계층과 가장 관련이 많아요? 세션 계층과 관련이 많습니다. 세션 계층과. 하지만 얘네들은 그 몇 계층을 수행을 해요? 4계층, 전송계층부터 어디까지? 응용계층까지, 7계층. 응용계층까지 수행한다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론에서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라고. 38번 정답은 3번입니다. WTLS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39번. 다음 중 무선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무선 네트워크 1번. AP 위치는 외부에 접한 벽이나 창문 쪽에서 먼 건물 안쪽에 설치한다. 이거 물리적 보안입니다. AP에. 왜? 누구? 도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안쪽에 하라는 거죠. 도난 안 당하게. 자, 2번. AP를 침입 차단 시스템 안쪽에 둔다. AP를 침입 차단 시스템 안쪽에 둔다? 침입 차단 시스템 안쪽에 둬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침입 차단은 유선으로 들어왔을 때 침입 차단 시스템이죠. 무선은 침입 차단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침입 차단 시스템이 차단해주니까? 아니, 무선은 아니에요. 공간적입니다. 침입 차단 시스템하고 관련이 없어요. AP는 그냥 무선으로 액세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AP의 관리용 아이디 이름을 추측하기 어렵게 설정한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4번. AP의 맥 주소 필터링 기능을 설정을 한다. AP에서 맥 인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39번.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3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40번. 자, 네트워크 보안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무엇인가? 자, 박스 보세요. 중앙의 허브를 통해서, 토폴리 중에 중앙의 허브를 통해서 연결한다? 이 정도 와도 느낌이 팍팍 옵니다. 우리 이기적인 학생들은. 허브의 포트가 허용하는 한, 허브가 포트를 허용하는 한 간단히 확장할 수 있다? 거의 끝났죠? 그 다음, 네트워크 상에 노드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 스타형. 기본. 토폴로지에서 타형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토폴로지. 버스형 키워드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터미네이터 마지막에 연결하는 또 T자형 커넥터 이런 거. 또 버스 공유하기 때문에 다량의 터미널들을 사용하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
그냥 토큰 한 방향으로만 전송한다. 그죠? 모든 트래픽이 모든 노드를 거쳐간다. 뭐 이런 것들. 노드의 추가 삭제가 좀 어렵죠. 왜? 다른 옆에 노드의 영향 받겠죠. 망형 가장 참 이상적인 망형이네요. 하지만 구축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 유지보수가 또 어렵겠죠.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최고다. 신뢰성 면에서는. 왜? 어떠한 노드가 끊기더라도 돌아와서 갈 수 있으니까. 네, 토폴로지 이렇게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40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제2과목 네트워크 보안이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이제 제3과목 어플리케이션 보안. 자, 4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스 보면 인터넷상의 컴퓨터들 간에 파일을 교환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 파일 교환하기 위한, 파일 전송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며 인터넷의 TCP/IP 응용계층 중에 하나이다. 뭐? FTP죠. 파일 트랜스미션 프로토콜. 3번이네요. 정답이 1번 ATM 어싱크로너스 트랜스퍼 모드라고 해서 비동기식 전송 모드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 ATM이라는 그 서비스 자체도 있었지만, 자, 2번 싱글 사인온 통합 인증이죠. 왜 여기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 어플리케이션 보안이니까. 자, 통합 인증입니다. 하나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른 서버들도 같이 로그인한 것처럼 막 쓸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인증 방법이죠. 3번 FTP가 이제 정답이고, 파일 전송 프로토콜. 4번 SMTP는 메일입니다.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에서 메일 전송 프로토콜.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SMTP는 메일을 송신할 때, 메일 그럼 수신할 때 사용하는 건 POP3와 IMAP 이렇게 있다라고 했죠. 그것도 꼭 기억하고. 또 하나 더 하면 이제 파일 포맷 MIME이라든가 SMIME까지 메일에서는 4개 정도를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이론에서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42번. 회사에서 운영 중인 FTP 서버에 대한 보안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로 설치하는, 하려는 프로 FTP 서버에 대한 그 보안 환경 설정이 다음에 그 보안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프로 FTP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요즘에는 뭐 VSFTP다 또는 WFTP 많이 나오지만 프로 FTP 많이 사용을 합니다. 봅시다. 자, FTP 서비스 데모는 루트가 아닌, 노바디 그룹의 노바디 계정으로 작동을 시킨다. 뭐, 좋습니다. 노바디 그룹, 아, 루트라면 위험하니까. 자, 이 루트의 로그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루트 로그인 하면 안 되겠죠. FTP 위험하죠. 그 다음에 서버에 접속했을 때 화면에 보여지는 기본 메시지는 웰컴, 뭐, KISQ 테스트로 한다. 좋습니다. 변경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로그인 이후 600초 동안 아무런 동작, 작동이 없을 이 제로는 연결 접속을 종료시킨다. 자, 보세요. 이 박스를 참고로 해서 찾으라는 얘기네, 그죠? 자, 1번 봅시다. 자, 타임아웃 아이들, 여기 600초 동안이라고 그랬죠? 그 맨 밑에 로그인 이후 600초 동안 아무런 작동이 없을 경우에는 연결 접속을, 이게 연결 없을 경우는이에요. 연결 접속을 종료시킨다. 맞고. 그게 가만히요. 잠깐 봅시다. 로그인 이후 600초 동안 아무런 작동이 없을 경우는 연결 접속을 종료시킨다. 아, 타임아웃 나올, 아, 그렇군요. 이게 틀렸네요. 왜냐면 로그인 이후에 600초 동안 아무런 작동이 없을 시에는 연결 종료시킨다고 세션을 종료시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타임아웃 세션 600으로 해야 돼요. 아이들 600이 아니라. 그거 좀 뭐 이상한데 얘가? 왜 답이 그런 거지라 하세요.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가장 거리가 멀고요. 자,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서버 아이덴티피케이션 온 해서 이온 안내문을 보내는 게 그 서버 아이덴티피케이션 온이고요. 오프로 하면 얘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타임아웃 세션 600, 요게 맨 마지막 줄에 로그인 후 600초 동안 아무런 작동이 없을 경우에는 연결 접속이 종료된다. 이게 맞고요. 아이들이 아니라 세션입니다. 그 다음 4번, 루트 로그인 오프. 자, 루트로 접속할 수 없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 두 번째, 루트의 로그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항목이 루트 로그인입니다. 그걸 오프. 온 하면 루트로 로그인 할 수 있고. 자, 42번.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1번. 아이들
아니, 타임아웃 아이들이 아니라 타임아웃 세션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나와요, 서버에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서버 할 때 막 그 ftp.conf, 프로 ftp.conf거든요. etc 디렉토리 밑에 그 환경 설정 파일을 샅샅이 여러분들이 지적거려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43번. 다음은 FTP 보안 대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Anonymous FTP. 자, Anonymous FTP 보안을 위하여 사용자의 루트 디렉토리, 빈, etc, pub 디렉토리의 pub 디렉토리의 소유자와 권한 관리를 한다. 그렇죠. Anonymous FTP는 취약하죠? 누구나 다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관리해야 되고요. 퍼미션을. 2번. Anonymous FTP 보안을 위하여 그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서 Anonymous FTP의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한다. 뭐 불필요한 항목 제거 보안에 뭐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참 중요한 거죠. 3번. 그 서버 자체 취약점 대책으로 최신 FTP 서버 프로그램을 사용 및 주기적인 패치를 한다. 바람직한 방법이고. 4번. TFTP 보안을 위하여 TFTP가 필요한 경우 일반 모드로 운영을 한다. TFTP 보안을 위해서 TFTP를 뭐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반 모드가 아니라 보안 모드로, 시큐어 모드로 작동을 시킨다. 네, 틀렸네요. 일반 모드라고 해서 그게 틀렸네. 4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44번. 다음 중 안전한 FTP 서비스를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FTP가 그렇게 너무나 많이 나와요.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 그래서 이론할 때도 그렇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했던 겁니다. 자, 다음 중 안전한 FTP 서비스를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FTP, ETC 디렉토리의 권한을 111로 한다. 자, ETC 디렉토리의 권한을 111로 한다는 건 뭐예요? 소유자도 실행만 가능하고, 그룹도 실행만 가능하고, 제3자도 실행만 가능하고, 어떤 권한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쓰기 권한. 보안에 아주 취약한 권한이 또한 쓰기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하고, FTP니까 쓰기 권한 중요하죠. 올리고 또 내려받기가 어차피 읽기 권한이지만. 자, 2번. FTP 디렉토리의 소유주는 FTP로 한다. FTP 디렉토리 소유주는 FTP로 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함부로 액세스라든가 뭐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겠죠. 소유주는 루트 해야 됩니다. 예, 틀렸네요. 3번. FTP 디렉토리 권한은 555로 한다. FTP 디렉토리 권한 뭐 555면 소유자도 읽고 실행만. 쓰기 권한은 일단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룹도 읽고 실행. 제3자도 읽고 실행. 4번. 정기적으로 로그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접근이나 명령의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네요. 44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소유주는 루트로 한다. 45번. 다음 중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는 데 사용되는 기본 프로토콜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이제 보내고 받는 데 했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SMTP죠. 메일과 관련된 거. 샌드메일은 메일 서버, 데모니고, 서버 프로그램이고요. SMI는 보안 메일 포맷입니다. 주고받을 때 멀티미디어 보안 메일 포맷. 4번 SNMP는 망 관리 프로토콜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45번은 2번입니다. 정답이. 그 다음 46번. 다음은 PGP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PGP예요. 프레티고 프라이버시. 누가 하면 필 진머막이 진범한 개인이 만든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죠. 자, 일단 PGP 나면 뭘 개라고 그랬어요? 항상 PEM과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하라. 1번, 신뢰성의 확인은 각 사람 자신들의 믿음을 통해서 전달하는 키 관리 방식이죠. 신뢰, 트러스티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인증을 한다고 그랬어요. PGP는. 자, 이론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2번, PKI 표준과 일치하는 키 관리 체계란다. PKI 표준과 일치하는 키 관리를 체결한다? 얘는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해서 어떤 제3자의 인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번에 나오잖아요. 그 개인 간의 각자 간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이다. PKI는 공인 인증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려면 얘를 기반으로 한 건 뭐예요? 항상 PEM이 되죠. 국제 표준이니까 걔가. 그죠? PGP가 아니라 PEM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PGP 나오면 또 PEM이 답이 돼요. 이렇게. 자, 3번. 공개키 링의 각 키 인증서는 믿음의 유효성과 신뢰성 등급 표현이다. 왜? PGP는 신뢰성으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4번. 개별적 획득 및 사용이 용이하다. 왜? 개인이 만든 공개용입니다. 공개용. 그렇기 때문에.
46번은 2번 PM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PGP는 개별성이라는 거, 개별적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47번 다음 메일 헤더를 분석한 결과 메일 전송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그랬더니 위에서 보면 리시브도 받았는데 어디로부터 뭐 MTA14.KISA메일.OR.KR이고 뭐 쭉 누구에 의해서 그 밑에 줄 뭐 CPDD33 뭐에서 쭉 내려갔더니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니까 탈락 보면 리시브했는데 또 익스터널 외부에서 받았네요 이번에 116.113.136.46하고 쭉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갔더니 누구한테 왔냐면 뭐 키사 이렇게 해서 엑스메일에서 주제는 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프롬 했더니 SWADM에서 왔어요. 그 메일은 자 일단 메일에 이런 헤더 파일 헤더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밑에서 처음에 나중에 온 게 맨 위로 쌓이게 돼 있어요. 온 게 거치는 거 그걸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가장 먼저 거쳐야 될 게 뭐야? 맨 뒤로 밀려나는 거야. 그래, 밑에서부터 역으로 이렇게 읽어오면 맞아요. 그럼 누구하고 가장, 그러니까 자, 메일 전송 흐름이 나오질 때, 자, SW-admin에서 파이어월로 누가 맨 처음에 지금 온 거죠? 그 다음에 온 게 누구한테 와야 되냐면, 자, 익스터널 B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램 누구라고 있어요? 익스터널 리시브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거쳐가는 게 누구예요? MTA, 자, 14가 나오죠? MTA 14. 맨 위 있지 않습니까? 리시브도. 거꾸로 가는 겁니다. 맨 뒤에서부터 역으로. 거꾸로 가니까 MTA14에서 뭐 키사메일.5.KR 맨 위에 나와 있죠? 자, 박스 위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CP, 자, CPDD33. 누구에 의해서? CPDD33. 의해서 MTA14에게. 이렇게 가는 거죠. 14에게. 그로부터 뭐에 의한? 얘는 이제 그 보낸 사람이니까. 그죠? 누가 받았어요? MTA14가. 그런 여기에 순서라는 걸 머릿속에 담아주면 하나하나 찾아가면 돼요. 메일은. 그래서 가장 먼저 거친 그 메일 서버나 이게 맨 뒤로 밀린다.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되나요? A에는 external 있고 그 다음 B는 A에는 external B에 MTA14 그렇게 된 4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47번의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48번. 다음 중, HTTP 요청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 이거 뭐, 이론할 때 너무 뭐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거 푸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 포스트가 있죠, 포스트. 그 다음, 헤드, 옵션도 있고, get과 포스트. 잘 기억을 하십니다. 물론, 풋도 있습니다, 풋도. 그래서, get, 헤드, 옵션. 또 포스트 잘 기억을 하고 get 포스트 change라는 건 없어요 요청 속성에서는 자 48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49번 다음 중 보안 프로토콜 SS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SSL 꼭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secure socket layer라고 그랬죠 자 1번 프로토콜 지시자가 SHTTP를 사용한다 옳은 것입니다 프로토콜 그 지시자가 SHTTP로 사용하는 건 그냥 HTTP입니다. 프로토콜이. 이 SSL과 쌍둥이를 이루는 프로토콜 하나 있죠. 보안 프로토콜. 그 다음, 2번. 110번 포트를 주로 사용한다. 110번 포트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가 있어요? POP3죠? 여기 있잖아요. 110번. 계속. 그래서 포트번호 암기해 놓으면 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섞여서 막 나오니까. 그럼 SSL, 아, 여기 나와 있네. 여러분들 SSL은 포트번호가 몇 번이에요? 443번. SSL은 여러분들 어디쯤에다 한번 넣어주면 좋냐면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SSL은. SSL 쪽에다. 물론 전송에서부터 응용계층까지 사용하는 SSL. 뭐 이런 들은 학생들은 이런 수업들 강의 들은 학생들은 잘 알겠죠. 443번이라고. 하여튼 여러분들 뭐 한 20개 30개 물론 다 암기를 할 겁니다. 이쯤에서는. 시험 보기만.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암기를 하게 되죠. 제가 뭐 수도 없이 강조하고 여러 번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포트만, 포트번호 암기해도 이렇게 쑥쑥 지나갈 수 있어요. 3번. 레코드 계층에서는 메시지 캡처를 수행을 한다. 그렇죠. SSL 프로토콜. 또 한번 정리해볼까요? SSL 프로토콜. 자, 아무래도 OSI 7 레어는 또 활용할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 이쪽에 한번 와볼까요? 자,
SSL 프로토콜 여기다 설명을 했었네요. 예, 이거 한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SSL 프로토콜. 기억 꼭 하라고 그랬죠. 뭐, 일단 첫 번째로 핸드쉐이크.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그 다음, 체인지. 사이퍼스페. 이거 뭐 2차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쓰라고 나왔었어요. 한번 2회 정보방 기사, 산업 기사에서는. 체인지 사이퍼스페.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얼럿. 긴급할 때 보내는. 얼럿 프로토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험에 지금, 출제됐던 얘. 얘가 레코드 프로토콜. 이 대개는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지시자, 여기서 지시자도 나왔었죠? SSL이 지시자는 어떻게? 여러분들 웹 쓸 때 많이 표현되잖아요. S로 표현해요. Security, colon, slash, slash, 지시자. SHTTP는 뭐? 말 그대로 SHTTP 프로토콜이 쓰는 거예요. SSL이 아니라 SHTTP. Secure HTTP. 프로토콜이 그냥 쓰는 겁니다. 지시자가 다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뭘 써요? 얘를 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가다 금융사이트나 보안사이트 들어가면 HTTPS 프로토콜 쓰는 데 있어요. 보안 때문에. 그죠? SSL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우측 하단에 보면 그 노란색으로 자물쇠가 있으면 걔를 살짝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면 128비트 암호화 중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 옳은 겁니다. 레코드 계층에서는 메시지를 캡슐화를 한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보면요. 자, 볼까요? 이 핸드쉐이크는 뭐 할 때 쓰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쉐이크는 인증을 할 때 쓰겠지. 서로 협상하고 하니까. 그죠? 인증에 관련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쓰는 거고. 배운 예는 인증 또는 무결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무결성도 하지만 일단 뭐 포함되니까 무결성. 성도 약간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증에 초점입니다. 핸드쉐이크는. 체인지 사이퍼 뭐예요? 암호화입니다. 그죠? 암호화. 그죠? 암호화. 암호화와 관련 많이 있고. 얼럿은 긴급한, 그죠? 긴급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설정을 해서 가고. 레코드는 여기 나오잖아요. 뭐? 캡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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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따로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핸드쉐이크, 체인지 사이퍼스페, 얼럿, 레코드 프로토콜은 다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 4번 보면 SSL을 통해서 웹서버를 접근하려면 웹브라우저 외에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 일반적인 여러분들 사용하는 웹클라이언트에는 익스플로러, 뭐 예전에는 뭐 넷스케이프 이런 것들, 요즘 뭐 많이 나와있죠. 또 크롬도 나와있대. 이런 것들 사용하는데 그냥 쓰면 됩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SSL을 쓰려면. 그런데 SHTTP는 필요해요. 다른 설정이 필요해. 그 차이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론에서. 자, 잘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50번. 아파치 서버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돼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파치 서버는 웹 서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리눅스에서, 유닉스에서 아파치 서버. 물론 뭐, 윈도우즈에서도 아파치 서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파치는 뭐, 윈도우즈, 리눅스 다 돌아갑니다. 자, 잘못된 거, 옳지 않은 거. 1번. Enable, SO, 옵션을 사용하여 각종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니. SO 하면, 리눅스에서는, 모듈입니다. 유닉스 계열에서. 모듈을 SO로 표현해요. 2번. 디렉트리 지시어 내에 옵션스의 인덱시즈 옵션을 추가하여 디렉토리 리스팅을 제거한다. 옵션스의 인덱시즈를 제거함으로써 디렉토리 리스팅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디렉토리 리스팅이 답이었었습니다. 옵션즈의 인덱시즈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추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제거를 해야지만 디렉토리가 리스팅이 되지 않아요. 어떤 찾는 문서가 없을지라도. 그 디렉토리 리스팅이라는 거는 어떤 해당 웹서버가 찾았을 때 문서가 없을 때 뭐, 나 파운드라는 메시지를 뿌려줄 수 있지만 해당 디렉토리를 그냥 다 보여줘요. 그럼 보안에 취약하겠죠? 그럼 그렇게 보여주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게 그 옵션스에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인덱시즈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거해주면 그냥 not found라는 메시지만 떠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추가가 아니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인덱시즈라는 옵션을. 3번, 서버 토큰스를 이용하여 서버 정보 표시를 제어한다. 그죠? 서버 토큰스 한번 앞에서 기사 설명할 때 드렸었죠? 여기 뭐였었어요? 서버 토큰스가. 우리가, 프로덕트냐, 아니면 메이저냐, 마이너냐, 메인이냐, OS냐, 아니면 풀이냐. 그죠? 전체적을 다 보여주느냐. 그랬을 때 뭐, 제품명만 보여주느냐, 아니면 주번호, 버전만 보여주느냐, 버전 보여주느냐. 그죠? 이런 거. 서버 토큰스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4번, 디렉토리와 리밋 지셔를 이용한 요청 방식을 제한한다. 그렇죠. 디렉토리와 리밋 지셔를 이용한 요청 방식 제한. 여기는 뭐, 디나이를 할 거냐, 또는 얼라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제한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하죠. 50번 정답은 2번,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다음은 서버의 자료실을 구축하려고 한다. 업로드 폴더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FTP 서버를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뭐, 서버의 자료실을 구축하는. 자, 1번. 필요 없는 권한은 읽기 권한을 한다. 읽기 권한하면 읽어볼 수는 있어도 삭제라든가 수정은 불가능하죠? 읽기 권한을 한다. 아, 업로드 폴더에 필요 없는 권한은 읽기 권한을 한다. 업로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일단 이게 좀 그렇고요. 자, 2번. 필요 없는 권한은 실행 권한을 한다. 필요 없는 권한은 실행 권한이다. 필요 없는 권한은 실행 권한이다. 그렇죠? 업로드 폴더에는 실행 권한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업로드만 하니까 라이트가 필요하게 되니까. 그리고 얘가 맞겠네요. 자, 3번도 한번 보자고. 필요 없는 권한은 쓰기 권한이다. 이게 틀렸죠? 왜? 쓰기 권한은 필요해요. 업로드에 쓰기 권한이 없으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필요한 권한은 디렉토리 리스트인 권한이다. 이러면 다 디렉토리 오픈된다고 그랬죠? 그게 틀렸고. 1번 같은 필요 없는 권한은 읽기 권한이다. 틀렸죠? 왜냐면 읽기 권한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다운로드가 안 돼요. 다운로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읽기 권한이 있어야 되고 다운로드를 위해서 쓰기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필요 없는 권한, 실행 권한은 필요 없습니다. FTP에서. 파일을 전송 주고받을 때는. 잘 정리하시고 51번은 2번입니다. 그래서 답이. 자, 5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 키의 유형은 자, 1. 여러 개의 후보 키 중에서 기본 키로 선정되고 남은 나머지 키를 지칭을 한다. 그 키가 뭐예요? 얼터네이트 키입니다. 얼터네이트 키. 예를 볼까요? 기본 키 학번이고 선정되었다면 이름과 학과는 지칭된다. 이 세 개가 만약에 학번, 이름, 학과 이렇게 지정이 돼 있을 때 학번 하나가 기본 키로 지정이 됐다면 나머지 키를 무슨 키라고 한다고요? 얼터네이트 키라고 합니다. 얼터네이트 키. 그죠? 변환 키. 캔디데이트 키 같은 경우는 얘는 새로운 키죠. 어떻게 보면 후보 키라고 봐야 되죠. 기본 키 그 다음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키 그 다음 거. 프라이머리 키는 완전히 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키워드의 키워드죠. 키워드.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되고요. 포링 키는 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포링 키라고 하죠. 잘 이 키도 키만큼은 기억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또 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뷰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고 했었죠. 52번은 그 박스가 alternate 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3번. 또 데이터베이스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내의 자료 값들을 잘못된 갱신이나 불법적인 조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갱신이나 불법적 조작함으로써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의 DB 보안 요구사항 중 어느 것인가? 무결성이죠. 변조, 조작. 수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1번 사용자 인증은 말 그대로 사용자. 인가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고. 2번 데이터 무결성. 이게 정답이네요. 3번 부적절한 접근 방지. 이거는 접근 제어를 하는 겁니다. 접근 제어, 접근 통제. 4번 감사 기능은 뭐 기록을 남기는 거죠. 로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